무릎을 골반보다 넓게 들고 엎드려 엉덩이를 뒤로 밀어볼게요. 다리 사이로 엉덩이를 보내며 허벅지 안쪽 늘려주세요. 고관절부터 허벅지 안까지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무릎을 좀 더 열어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어 허벅지 안쪽을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옆으로 누워 허벅지에 다리 올리고 아랫다리를 들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며 호흡 내쉬어볼게요. 위에 다리 무게를 느끼며 아랫다리로 들어보세요. 아랫다리 들어 윗다리에 붙여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을 느끼며 다리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배에 힘주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옆으로 누워 허벅지에 다리 올리고 아랫다리로 들어주세요. 호흡 내쉴 때 다리 들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반대쪽이라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해주세요. 아랫다리 들어 윗다리 터치해 볼게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배 힘주고 다리 들어보세요. 호흡 내쉴 때 다리 들어볼게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팔로 고정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